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힐링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이 친구를 조색을 해볼까 합니다. 미니어처고요. 본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니, 본즈가 아니고 리퍼. 리퍼라는 회사에서 본즈 시리즈로 나오는 미니어처입니다. 미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이 리퍼 회사하고 그다음에 위즈키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위즈키즈 회사는 다음에 도색할 때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이 리퍼 회사에서 나온 이 본즈 시리즈 나오는 미니어처를 한번 활용했습니다. 패키지를 보시면은 이름은 아스트리드라고 그러겠죠? 아스트리드고 피메일 바드예요. 노래하는 애. 여기 보시면 아스트리드 피메일 바드. 그다음에 여기 아티스트는 이거를 아마 스컵팅이나 뭐 이거 이 제작을 한 사람의 아티스트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상품 번호고요.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뜯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데 허벅지 보면은 몰드라인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파일을 좀 제거해야 될것 같고, 여기 써 있기로는 프라이머가 필요 없다고, 여기 바로 도색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없으신 분들 그냥 이거 사다가 바로 도색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거 뭐 지금 처음 열어보고 처음 이제 이거 해보는 건데, 이 시리즈. 네, 일단은 좀 살펴봐서 몰드라인이나 좀 약간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파일로 조금 갈아내겠습니다. 네, 파일은 이거는 그냥 어디지? 이베이에서 산것 같아요. 그냥 작은 파일들이 있고 제 손이랑 비교해주시면 사이즈가 크지 않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죠?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사놓고. 10피스 레귤러 다이아몬드 파일 셋. 요거 한번 사용해서 갈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몰드라인 같은 거를 다 제거를 했는데요. 아, 생각보다 몰드라인이 좀 많네요. 이 제품은 리퍼 본 시리즈인데, 뭐 이런 안쪽 다리 안쪽 있잖아요. 다리 안쪽에도 몰드라인이 있고, 이 자세히 안 보이시려나? 이 칼하고 뒤에 칼 있잖아요. 칼하고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뭉쳐 있어요. 경계가 그냥 뭐라 그럴까 잘안 보이시겠네. 아무튼 이 안인데, 이 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안 이쁘네요. 페인트를 해도 안 이쁠 것 같고, 그리고 머리도 어디가 라인이고 어디가 머리카락인지 잘좀 모르겠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건 뭐 이제 색칠하는 사람 마음대로 지우려면 지우고 놔두려면 놔두는, 저는 좀 놔뒀습니다. 머리카락이 뭐 원래 좀 텍스처가 있고 헝클헝클한 머리다 보니까 그냥 놔두긴 했는데, 아무튼 몰드라인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제품 보시면은 베이스가 안 딸려왔어요. 이 밑에 이것만 이렇게 딸려왔는데 베이스는 따로 사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베이스를 산 거는 1인치, 여기 미국은 인치로 해요. 인치가, 1인치가 2.4cm인가 2.5cm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 베이스를 따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할 건데요. 제가 그리고 베이스도 그냥 이렇게 리밋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처를 좀 입혀가지고 색칠도 하고 풀도 넣고 그래가지고 베이스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하려는 거는 이 친구를 도색하기 전에 베이스를 좀 먼저 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베이스 제작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이런 식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은 이 미니어처 자체가 땅 같은 이 느낌으로 여기에 딸려왔기 때문에 요 주위에는 그냥 풀을 좀 깔고 여기에다가 색칠을 좀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베이스가 굉장히 매끈매끈한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텍스처를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거를 발라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브라운 얼스, 발레오에서 나온 얼스 텍스처라는 제품이고요. 제품 크기는 한이 정도 됩니다. 네, 꽤 커요. 쓰면 오래 쓸것 같은데요. 이게 페이스트 같아요. 약간 그 걸쭉걸쭉한 그걸로 베이스에다가 입혀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 얼스 텍스처 바른 게다 말랐고요. 생긴 거는 이렇습니다. 꽤 괜찮죠? 저 이거 뭐 처음 써봤는데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좀 생겼고요. 자, 이제 프라이머를 뿌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려는 거는 뭐 저도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본 건데 제니탈 프라임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검은색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45도 각도로 그레이 색깔, 그러니까 회색, 하얀색을 뿌려가지고 명암을 주는 거예요. 색칠할 때 어디에 그림자 가지고 어디에 그 하이라이트 생기는지 보기 쉽게 해주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뭐 저도 뭐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니처 페인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시타델에서 나온 그 미니처 페인팅 홀더예요. 여기가 이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면은 사이즈별로 좀 많이 낄 수가 있어요.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그거는 편한 거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이거 쓰면서 좀 느낀 게 촬영을 할 때, 제가 촬영을 할때 이렇게 돼서 촬영을 하면 이 부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이 잡히고 여기 미니처에 초점이 잘안 잡히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요 제품 말고 제가 또 미국에서 누가 킥스타터를 해서 만든 홀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품은
요건데요.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꼽고, 그 다음에 이런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여기다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미니처를 이제 올려놓고 페인팅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끈적끈적한 그 미니처 페인팅 하기 위해서, 그 미니처 올려놓기 위해서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번에 산 게 이 제품이에요. 블루텍이라고.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래서. 왜 포스터 붙이거나 벽에 붙일 때 테이프 말고 이런 거 써서 붙이거든요. 이게 재사용 가능한 거고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서 이거를 이제 미니처랑 이 베이스 여기다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일단은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예, 얘를 이렇게 붙이면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색칠할 때 뭐 이렇게 잡고 색칠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핸들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여기를 잡고 색칠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저도 이거 이번에 어저께 왔거든요. 이 제품이. 그래서 사용을 좀 해봐야겠는데, 아무래도 이 여기가 작다 보니까, 요 놈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얘한테 초점이 잘 갈 것 같아서 이 제품을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네, 이제 베이스 위에다가 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베이에서 찾아가지고 산 건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런 느낌인데요. 이거를 PVA 글루를 풀을 사용해서 베이스에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지금 글루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 마르고 나서 좀 봐야겠는데, 아직 뭐라 그럴까, 좀 어설픈 것 같아서 보시면은
그런 또돌 같은 걸또팔거든요조그만돌을이거를몇개만좀추가해보겠습니다네이제베이스이풀하고돌부분이다마른것같긴한데요돌색깔이약간너무사막색깔이랑비슷해서돌을조금색깔을칠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약간회색이나약간어두운색계열로조금돌을칠하고그리고초록색도좀더해서이끼가있는것처럼한번칠해보겠습니다네지금본도색은다끝난상태고요이상태에서이제명암주면되거든요근데여기까지하는거는그렇게어렵지는않아요어렵지는않은데이제여기서명암을주면서깔끔하게붓도색을하는게좀어려운것같습니다이제부터명암을한번조금씩주도록해보겠습니다블랙워시를좀사용을해서전체적인명암을한번네줘보겠습니다뒤에이런데이제명암을좀주기위해서블랙워시를사용해보겠습니다지금하이라이트를조금씩줬거든요본도색그러니까밑도색밑바탕색에다가저는보통그냥하얀색을섞어서좀더밝게하고그다음에뭐회색이나블랙을섞어서좀더어둡게해가지고하이라이트하고이제어두운부분을명암을좀주거든요지금은하이라이트를좀줬고요이제이악기하고요칼자루하고그다음에이제얼굴에하이라이트를좀줘야되는데얼굴이굉장히어려울것같은게몰드가뭐라그럴까좀보이시려나이쪽이캐릭터에서는왼쪽눈이죠왼쪽눈이이제머리카락이랑붙어가지고약간어색해요그래서여기이제하이라이트준다음에눈을칠을해야되는데이게굉장히어려울것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굴 사람 얼굴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빛이 닿아가지고 좀 밝아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코하고 이 어디죠? 그 볼. 이런 데가 가장 밝죠. 네. 얼굴 실했는데 이게 몰드 라인, 심 라인이라거나 이런 것도 제거가 다 안 돼서 그런지 눈 보시죠. 여기 눈에 보면은 라인이 있어요. 이걸 제거를 안 했더니 뭐라 그러죠? 약간 이상하게 됐고, 일단은 이 제품, 제가 다른 리퍼 제품도 좀 해봐야겠는데 뭐라 그럴까요? 울퉁불퉁해요, 표면이. 그래가지고 색칠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나오거든요. 매끈하게 안 되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가까이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딱 보면은 되게, 물론 제가 색칠을 못한 것도 있지만 좀 굉장히 어색해요. 이런, 네, 심라인 제거가 다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여기서 눈은, 제가 얼굴을 최대한 칠하려는데 눈알은 못 칠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작아요. 이 눈알은 그냥 놔두고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칠해서 얼굴은 이렇게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 손잡이 이번에 얘 만들면 써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작업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붓칠할 때 이렇게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칠할 수 있어서 뭐라 그럴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 손잡이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좀 낫지 않나요? 이 실수한 게 잘 안 보여서. 네, 아무튼 이 여자 음유시인 한번 칠해 봤고요. 하나 제가 느낀 게, 이 악기가 보통 그 좀 약간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맷 피니시라 제가 여기다가 좀 글로스 바니쉬를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바른 애들이랑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발라 볼게요. 그리고 그 이 블루텍 이거 붙인 거는 이렇게 그냥 꽤 깔끔하게 띄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 사놓으면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 미니어처 만들 때 이거 한번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